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군대에는 군법과 군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법과 군율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지휘관이 가진 지휘권이 우선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법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공군의 황제 복무, 황제 병사와 관련되어서 오늘 아침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 결과를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좀 사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병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찰 결과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이 감찰 결과를 보고 더 분노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군기강 회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 국방과 군의 모든 업무들이 투명하게 하나하나 정말 모든 것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감찰 결과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금 관리 부실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근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는지 이것을 감찰하는 게 감찰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군대 내에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갔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공군이 해당 내용을 이미 1월에 접수를 했는데 파악을 했는데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주의 조치, 경고 조치만 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감찰 대상이 되었던 지휘관이 그 진술을 했던 이렇게 진정을 넣었던 청원을 했던 사람을 압력을 넣고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부의 그런 시스템이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하여튼 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다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나 또는 이런 것들을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지금 이 항제 복무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3여단의 부사관이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또 보도가 지금 났어요. 공군 3여단의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항제 복무 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군 장병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 장병들이 이런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외부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확인이 되면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순간에는 그 지휘관이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법무, 그다음에 군사 경찰, 그다음에 인사, 감찰 이 이외에도 많은 병영생활 3단관부터 해가지고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폐나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잘못 지휘관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사법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료 유출 사건 68만 건 예장안으로 옮겨가고 뭐 거의 모든 기술원들이 제가 볼 때는 관련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안의식 자체가 전혀 전무했다고 보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다루었던 기술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의식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여튼 그런 유출 행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다 마쳤고 그 모든 아이템들을 다 식별을 하고 기술이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